어떻게 기자님으로서 이 정윤아 기자가 인터뷰할 때 준비한 그 물음은 좀 마음에 드셨나요? 강철 부대 보면 그런 게 요즘 애들 많이 약해. 이게 네. 요즘 그 강철 부대 지금 유행한데 네. 질문이 많이 약해. 아 그래요? 좀 더 네. 자극적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주성화 TV 오늘 저 좀 색다른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를 할 때 항상 제가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리고 옆에 부른 게스트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 가졌는데 오늘은 제가 주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기 오늘 초대한 정윤아 씨가 저에게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는 제가 상반기에 게스트를 불러가지고 진행해봤더니 이 뭐 저 구독자 수가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야, 내가 옆에서 막 답답할 때가 많아서 가지고 제가 내가 직접 얘기하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막 이런 생각. 그리고 네. 또 주성화 TV 구독자분들은 아무래도 저를 보러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형식이 맞다고 생각했고 네. 그래서 저를 인터뷰할 사람을 누굴 섭외할까 하다가 정윤아 씨를 선정했습니다. 정윤아 씨야 뭐 이미 이만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정윤아 TV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알려졌는데 근데 워낙 또 탈북민 사회에서 총명하기로 또 소문 났다고 해야 되겠지? 아유, 글쎄요. 네. 근데 뭐 지금 그 짐 로저스 세계 3대 투자자인 짐 로저스 회장의 어시스턴트로 저 일하고 있고 그 올해도 그 윤석열 그 후보, 대선 후보 시절에 짐 로저스하고 면담을 하는데, 정윤아가 뒤에서 인터뷰를 해. 아, 저 통역을 했어. 네. 그래서 대통령 통역까지 하니까, 아, 정말 대단하다 싶어가지고. 아, 그거 때문에 부르신 건가요? 아,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이면 좀 불러야 되겠다. 아, 기백이기 싫은데. 아. 그래서 서론이 길었는데, 네. 그래서, 정윤아가 궁금한 질문, 뭐 이래가지고 시즌으로 한 달 동안 진행해 보려고 네. 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질문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안 알려주네요. 왜냐하면 갑자기 당황스러운 모습을 연출해야 재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것도 준비 없이 네. 이제부터 그냥 질문을 받도록 하겠는데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를 준비하고 왔어요? 아 일단은 그 주제는 우리 기자님이 왜 기자가 됐는지입니다. 아, 왜 기자가 자신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자신 없을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일단은 시작에 앞서서 우리 또 주성화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식적으로 네. 또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정윤아라고 합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을 그 인터뷰 뭐 통역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 기자님이 네. 이제서야 저를 불러주시는 것 같은데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도 그, 기분 안 좋아. 왜냐면 내가 그 오리지널 영문과 출신인데 네. 내가 저런 거 했어야 되는데 아, 영어를 못 해가지고 기자님은 딱 기다리시면 돼요. 아, 제가 이제 나중에 네. 그것도 특집으로 또 갈 건데요. 제가 그래서 이름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 기자와 정 기자. 그래서 주정 인터뷰. 아, 주정 인터뷰. 술 먹고 주정이 아닙니다. 아, 주정. 네, 주정 인터뷰고요. 시즌 1으로 제가 이번에는 한 달 정도. 네. 저도 바빠서 주 기자를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네, 되게 굉장히 지금 시간을 내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재밌는 시간을 아, 네.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인터뷰 제가 항상 북해였는데 요즘 시세말로 네. 봉쾌가 되니까 좀 떨리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네. 저희가 이제 주정 토크 인터뷰를 시작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기자님은 탈북하셔서 그 많은 직업 중에 네. 어떻게 또 전공 분야도 아닌 기자를 택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내가 택했다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절반이고 뭐 어쩌면 또 택함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한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한국에 왔는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 직업을 누가 어디 뭐 하라는 사람도 없고 그쵸. 내가 뭘 해야 되겠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 한국 사회에서 이왕 뭐 나도 저쪽에서 또 가오가 있으니까 아, 좋은 직업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네. 누구나 당연히 하잖아. 근데 처음에 와서 갑자기 정윤아 앞이니까 말이
말을 넣게 되는데. 아,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미모 서열 좀 떨어지는 사람을 불렀어야 되는데, 아니, 너무 예쁜 사람을 처음부터 아니, 부르셔가지고. 아니, 제 입으로 긴장하지 마십시오. 미인 처음 봅니까, 기자님? 아니. 아, 이게 갑자기. 이거 재밌네요. 아, 너, 지금 기자님 딱 파이프를 흘리시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아니, 어우, 이거 재밌다. 주기자를 아. 걸려줄 수 있는 게 너무 재밌네요. 맨날 그 이만감에 오셔가지고 호통치시고 가셨는데 지금 쫄쫄 아주 그냥 좋습니다 아주. 아니 내가 갑자기 그 댓글들이 생각나는 게 네. 지금까지 딱딱하게 하다가 네. 갑자기 정윤하고 하니까 왜 이렇게 아~ 막 이런 댓글이 막 달릴 것 같아. 그래서 갑자기 지금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나오는 대로 뭐 네. 아무튼 그래서 좋은 직업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에 좋은 직업 뭐 있나 내가 찾아봤더니 한국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근데 일단 내가 그 배운 게 영어하고 중국어를 배웠으니까 첫 번째로 생각을 하는 게 무역회사더라고. 그래서 무역회사에 들어가서 그 참 일은 좀 쉬웠지. 왜냐하면 그 팩스를 보내고 받고 하는 거는 영어가 되니까 영어를 하고 네. 그러니까 그게 또 거래처가 중국이니까 중국하고 사장이 야 빨리 독촉하고 빨리 보내라 하는 건 중국말로 독초 가면 되니까 사장님 불러주는 얘기로. 그러니까 일이 뭐 거의 많지는 않았어. 오. 그리고 그게 중소기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의 또 고학력자들은 또 그런 데를 잘 안 가니까. 아. 나정되면 영어하고 중국어 다 같이 뭐 잘하지 못해도. 그래 들어갔는데 그 어떤 언론사에서 열심히 그 국정원을 통해가지고 이 북한 관련 뭔가 신문 기사를 하는데 쓸만한 사람 찾는다 해가지고 그때 탈북자들이 2천 명밖에 안 왔으니까 거기서 나를 추천했나 보지. 그래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근데 그 이전에도 내가 기자란 직업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 내가 하지 않았겠지만 네. 한국에 와서 좀 쓸만한 직업 뭔가 좀 생각을 해봤지. 그 제안도 받고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좋은 직업 딱 보니까 나는 외교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왜냐하면 북한에서 김대 외문학부를 나왔다는 건 외국 나갈 확률이 높고 그렇죠. 지금도 북한의 외교관, 뭐 무역일꾼들의 한 절반은 우리 동문들이요. 그래서 동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외교관 하고 싶었는데 이건 또 외무고시를 통과해야 된다네. 아. 근데 한국 와서 또 공부하려고 하니까 이거 좀 막막하지. 그래서 시간적 여유도 없고 오자마자 지금 또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외무고시, 저 시험 너무 봐야 되겠다. 공무원 좀 돼볼래? 또 공무원 고시가 또 있더라고. 공무원 되기 힘들죠. 근데 또 판검사는 뭐 법도 모르지만 검사 고시에서 이 고시가 안 붙은 게 없어요. 아. 근데 기자라는 게 기자 고시라는 말도 나오는데 응. 아 기자도 이게 고시를 할 수 있구나 해가지고 뭐 고시가 진짜 시험이 있는 줄 알았는데 뭐 그건 아니고 입사 시험이더라고 나중에. 근데 어쨌든 고시를 안 치우고 어디 스카우트 한다니까 오케이 냉큼 갔는데 그때만 해도 기자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지. 왜냐하면 북한에서 한국을 배경으로 다룬 북한 소설 봤는데 지금 잊혀지지 않는데 보통 북한 소설에서 기자는 아주 긍정적인 인물로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독재자와 싸우는 무슨 캐릭터야. 맞아요. 맞아요. 그런 아마 권인수 그 고문 사건 관련한 소설인데 그게 첫 리드가 기자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거의 12시가 다 됐어. 12시 다 돼가지고 탁 출근했는데 갑자기 뭐 분주에서 특종사 받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멋있어 보이네요. 12시에 출근한다고 이 직업 좋다. 늦잠 잘 수 있겠군. 그 뭐 지금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그래요. 북한에 가서 다시 가르쳐야 될 텐데. 아무튼 그래서 그 주간지 기자를 들어가서 한 1년 했고 1년 하면서 그때 또 국정원에서 스카우트 제안 들어봐가지고 국정원 시험 받고. 이야. 근데 그때 그 내가 다니는 신문사가 주간지였는데, 내가 혼자 쭉 이렇게 너무 얘기하니까 또 누나가 막 한마디 했잖아요. 아니 지금 저 그래서. 질문이 막 있는데 그 기자 입시 시험 보셨다 했잖아요. 그 인터뷰 같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은 사람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 처음에 가서 인터뷰 볼 때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근데 왜 동아일보 들어왔냐면. 네. 왜 하필이면 여러 언론사 중에 동아일보에 들어갔냐면 그 주간지 소장하시던 분은 원래 우리나라 일간지에서 편집국장까지 하시고 좀 이게 정말 글 잘 쓰시는 분인데 1년 동안 진짜 꼼꼼하게 데스킹 봐서 내가
북한 말투 다 고치면서 정말 혹독하게 기자로 1년쯤 했는데, 그분이 항상 동아일보를 보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거 어떻게 물어보는 거야. 대답하려면 전날 조가 그때는 막 석간 나올 때인데, 그 갑판 나올 때. 네. 갑판 보지 않으면 대답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저는 그 동아일보가 북한에 있을 때도 좀 유명하잖아요. 뭐, 이름 없는 영웅들에서도 그렇지. 나오고. 그래서, 와, 동아일보는 지금 북한에서도 알았던 데라서 거길 선택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 뭐, 알았지. 네. 또 동아일보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좋고. 좋고, 예. 네. 근데 어느 날, 그, 갑판을 딱 펼쳤는데, 입사 지원, 그, 아, 공고가 떴구나. 뜬 거지. 근데 그날 또 술 먹고 들어갈 때였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가니까 컴퓨터 켜니까 이 네 칸 채우라는 거야. 뭐 경력, 이력 뭐 다 채우라는 거야. 네네네. 근데 나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 요즘 여기 애들은 시험 칠 때 그 네 칸 채우는 게 엄청 중요해. 거기서 진짜 중요하죠. 3분의 2가 탈락되니까 난 모르지. 뭐 술 먹고 가서 학력 적으세요 하니까 김일성대 나왔습니다. 왜 지원했는지 동기를 밝히세요. 아주 뭐 오늘 봤는데 입사 온 것도 가지고 뭐 지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꿈도 희망도 없는 그렇지. 그런 사람이었네요. 그래서 네. 1800명이 시험을 결론적으로 지원했는데 내가 그날 들어가자마자 그날 전후증을 올리다 보니까 9번으로 등록됐더라고. 그 입사 지원 순서가 근데 다음날 아침에 버스를 타고 출근 가는데 전화가 남모를 전화가 딱 들어와서 받으니까 저 여기 동아일보인데요. 예, 그러니까 저 여기 그 경영 지원국인데 그 자기 소개서가 잘못됐어. 아니 김일성대 뭐 이런 나오니까 어느 놈이 장난해 줄 알겠지. 아. 그래서 이게 맞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맞습니다. 사실과 맞습니다. 해서 예 하고 전화 끊는데 그때 그 동아일보 기자라고 경영실 기자라고 전화 왔던 선배가 지금 TV조선 앵커를 하고 있는 박종원 선배가 그때 전화 왔어. 기억했고. 그래서 봤는데 1800명 지원했는데 서류 전형에서 다 떨구고 600명 정도가 네. 그다음에 또 그 시험 치러 논술 필기 시험 치러 저기 가서 600명 놓고 시험 치는데 600명 안에 내 들어갔어요?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 대박. 왜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김일성 대라고 하니까 네. 특이하니까 시험 그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한번 또 한번 보고 싶어서 궁금한 면도 있지 않았을까. 그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볼 때 좀 당황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괜찮았어요? 당황은 네. 면접관이 당황을 했지. 아, 정말요? 그러니까 시험 600명 한 번에 못 들어가니까 네. 한 30명씩 20개 교실에서 어느 학교 빌려서 하는데 두 명 정도가 시험 감독관이라 해서 뭐 이렇게 보는데 감독관들은 시험 칠 때 자기가 쓴 거 맞는지 이렇게 성적 증명서 다 가지고 가서 그 책상 위에다 놔야 돼. 네. 그럼 감독관이 그거 보고 나도 감독관 한 10년 했는데 펼쳐보고 하는데 지금 그 어느 분이 감독관 들어왔는데 아무런 고지를 못 받은 거지 감독관들은 한 60명이니까 그 중에 김일성대 있다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옆에서 성적증을 딱딱 보는데 나는 졸업증부터 시작해서 북한 서류들 한 열몇 개를 지금도 집에 있는데 가져왔으니까 탁 열었는데 김일성대 졸업증을 캡처해갔어. 오 마이 갓. 근데 김일성대 졸업증 한 개면에 김일성 사진 이만큼 있고 사진만 있어. 그렇죠. 이동문은 김일성대 졸업생을 증명하면서 뻑 도장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딱 이랬는데 김일성 얼굴 이만한 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깜짝 놀랐지. 그 질문이 뭐였어요? 감독관들이?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아무튼 뭐 어떻게 전화해가지고 아 이거 뭐 맞다 이렇게 됐고 그때는 논술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90분씩 줘가지고 2천자 원고지 채우는 게 시험이었는데 그때 두 가지 주제가 각각 나왔는데 하나는 행정수도 2003년도에 행정수도가 주제로 나와가지고 행정수도에 대해서 쓰세요. 아 그럼, 쓰세요야? 논술 주제 그럼 장문 주제는 길 근데 내가 지금도 잘했다는 거는 2천자 원고지 네모 원고지인데 마지막 그 끝나서 달을 마치고 점을 딱 찍었을 때 거기 마지막 이첫 번째 칸이다 둘 다 찍었지. 지금도 내가 시험 감독관 들어가면 시험 칠 때 애들이 절반도 못 채우거나 또는 넘어서 한 페이지 반 정도 쓰면 벌써 딱 보면 이게 떨어진다고 알아. 결국 2천자를 다 채웠다는 얘기네요. 딱까지. 하다가 끊어진 게 아니고 결론까지 맺어서 달을 딱 맺어버렸지. 이야, 그래서 600명 중에서 몇 명 뽑았어요, 최종적으로는? 13명. 13명이 드신 거예요? 13명이 들어서 그거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
시험을 또 치지. 우와. 절반 또 떨어뜨려, 거기서. 네. 그래서 또 일주를 치는데, 13명, 속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그때, 아, 이제 나 붙었구나. 꿈이야, 생시야. 아니, 네. 나는 그다음부터는, 아, 네. 입사했구나. 오. 그렇게 어려운 것도 몰랐어. 네. 입사했구나. 왜? 동아일보가 탈북자가 필요 없으면 나를 떨어뜨릴 텐데. 아, 탈북민이니까. 아, 근데 이거는 탈북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북한 관련 쓸 수 있는. 그런데 또 그때 2,000명 중에 고르라고 하면 내가, 나 말고 또 누가 고를까? 뭐 이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 시험이 별거 다 있는데, 그때 청계천 막 허물 때 마지막 상가 가서 허물어지는 상가 인터뷰도 하고, 남대문 오후에 가서. 그게 이제 다 일종의 인터뷰예요? 인터뷰. 아니, 그 시험 과정. 시험 과정. 상인들 인터뷰해 오세요. 루포를 작성해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나는 그 시험 보는 친구들이 다 대학생들이니까, 근데 나는 1년 넘게 기자를 했던 상황이니까 기사를 쓸 줄 안단 말이지. 아. 지금도 그때 썼던 기사를 내가 컴퓨터 놓고 보는데, 꽤 잘 썼어. 잘 썼어요? 꽤 잘 썼어. 그때 기자였으니까. 야, 뭐 타고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대단하신데, 제가 지금 뭐 기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질문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갈 거거든요. 빠르게 답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선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합니다. 기레기. 주 기자님이 보셨을 때 주 기자님도 기레기입니까? 아, 그거는 나는 아니지, 당연히. 왜요? 기자들은 저에스 높이려고 기자를 굉장히 자극적으로 쓰잖아요. 아니, 기자들이. 짧게 답하라고 했습니다. 네. 기레기는 없다고 생각해. 그렇습니까? 네, 누구든. 나도 아니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기레기 아니다. 나는 기레기 아니지. 아, 저 이제 기레기란 말 자체가 네. 경찰 보고 짭새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데 어느 경찰이 내가 짭새라고 얘기하겠어. 아, 그런데 그런 조회수 올리려고 좀 자극적으로 쓰는 건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언론사도 메이저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영세 인터넷 언론까지 너무 많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시네요. 네. 그러면은 기자님 보시기에 기자님은 훌륭한 기자십니까? 그거는 내 스스로 평가할 수가 없는 질문인 것 같아. 왜? 그거는 나의 독자들이 평가해야 되고 유튜브 봤을 때는 구독자들이 평가해야 될 질문이지. 네. 잘 빠져나가시네요. 내가 이게 순발력이 있었네. 그러네. 지금 안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기억에 남는 인터뷰했던 사람이나 또 인터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기사를 썼을 때. 어떤 사람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내가 기억에 제일 남는 사람은 수습 기간에 인터뷰했던 강남 대치동 학원 원장님인데. 네? 왜요? 수습 때 지시가 떨어져서 내가 강남 라인 돌고 있을 때 학원 이슈가 있었어, 그때는. 그래서 대치동 학원 원장을 인터뷰하러 보냈는데 그때 내가 지금 말투가 연변말투란 말이지. 사투리가 그대로 남아있고. 초진 사람이니까 또. 그리고 문제는 한국 교육과정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었어. 근데 학원 원장이면 가장 모든 걸 빠삭하게 깨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 가서 인터뷰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했고. 나중에 그 학원 원장이 근데 원장도 당황했지. 연변말 쓰는 기자가 동아일보, 와가지고 그 동아일보 기자인데 연변말 쓰는데 교육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나는 그때 한국에 교감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교감이 뭐 교감 선생님 뭐 없죠, 북한에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원장이 더 당황했을 것 같아. 그러더니 나중에 끝난 다음에 저 주 기자는 여기서 교육 안 받았죠. 진짜 인간 뭐냐 하는 눈빛으로 보면서. 그런데 예, 저 해외에서 왔습니다. 북한이라 말 못하고 해외 왔습니다. 근데 그 원장님 지금도 당황스러워. 그 기억이 있는지 왜, 모르겠는데. 어떤 질문을 던졌길래 그 원장님을 당황시키셨어요? 아니, 위에서 시키는 질문을. 요즘 자유령 뭐 나도 모르는 질문을 막 해서 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인터뷰가 한 시간 했어. 그 인터뷰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내가 하나도 모르는데 맨땅에 헤딩을 하라 해가지고. 처음이어서 기억이 나도 당황하고 질문 받는 사람도 당황하고 그랬던 인터뷰였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국의 기자들한테 있는 장점과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 기자들만의 장점. 이게 정말 그 쉽지 않은 문제인데 내가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네. 내가 봤을 때는 한국 기자들이 글로벌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단점인데요, 기자님. 단점 뒤에 나오거든요. 장점을 말씀하시라고요, 주 기자님.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 그래요? 그럼 완전 지금 뭐
국소를 타격했네요, 제가. 기자라는 게 스펙트럼이 워낙 달라서? 하니까, 넓으니까. 네. 그러니까 참 훌륭한, 정말 전문성이 뛰어난 훌륭한 기자도 있고, 내가 봤을 땐, 너무 또. 문장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들도 기자라고 해서 막 쓰고 있으니까. 네. 이걸 하나로 통해가지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제가 하노이에 갔을 때, 그때 트럼프하고 김정은 정상회담 때 제가 갔었잖아요. 우리 한국 기자들 보니까 아주 뭐 박스 쌓아놓고 올라가시고 막 열정이 대단하시던데요. 그러니까 뭐, 원래 기자들은 열정이 대단한데, 우리 한국 기자들은 특히. 네. 사슴아리로 그 6개월 동안. 네. 그 사슴아리라고 한 3시간 돌면서 뺑뺑이 돌리는데, 메이저 뭐 특히 더 심한데. 특종 따오라고? 아휴, 그때 지옥훈련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그 과정을 거치면 악이 생기는데, 우리 해병대도 몇 달 동안 뭐 확 이렇게 지옥훈련 하는 것처럼 기자들도 똑같이 하는데, 다른 나라는 그런 거 없어가지고 깐다고 보면 다른 나라 북한의 기자들 뭐 대박이죠. 비키러! 막 앞에 그 카메라 다 앵글 다 가리고. 북한은 사는 세상 자체가 깐다고 그러니까. 그 아까 단점은 이미 뭐 다 말씀하셨어요. 그 글로벌적인 시각이 좀 약하다. 또 뭐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글쎄, 우리나라 언론은 좀 광고에 너무 많이 이제 매달려 살기 때문에. 광고. 예, 가오가 좀 부족한 게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좋습니다. 진짜 마지막이거든요. 우리 탈북민들 중에서 주성아 기자님을 보면서, 아, 나도 주성아 기자님과 같은 기자가 한번 돼보고 싶다, 꿈을 꾸시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유나 씨처럼 영어를 잘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아, 그러니까 기자를 하겠다고 하면 하라고 할 거예요? 아, 기자를 추천합니까? 직업을? 메이저 아니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물론 메이저라는 게 꼭 뭐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메이저 말고 뭐 중앙 기관지 정도까지 하는데 인터넷이면 물론 꼭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뭐 하도 되지 다른 직업보다는. 근데, 그럼 이제 해야 되는 조건 중에선 영어를 잘해야 된다. 입사 시험 통과하려면 내가 봤을 때는 탈북자들이 기자가 못 되는 가장 큰 그 뭐 장애물이 영어라고 보는데 근데 영어 잘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문제는 그런 친구들 적어도 북에서는 대학을 나와서 한국에 와서 영어도 돼야 되는데 북에서 대학도 안 나오고 중학교 다니다 여기 와서 영어 하게 되면 받아봐야 뭐 탈북 기자 메리트가 없으니까 안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제 오프닝은 주 기자님께서 하셨지만 클로징은 제가 합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볼 땐 주 기자님 제가 어느 정도 좀 잡힌 것 같아요, 저한테. 지금 굉장히 좀 당황하셔서 몸을 비틀고 꼬시고. 앞으로 12회 해야 되니까. 오늘 첫 회야, 뭐. 아, 제가 오늘 첫 회라 정말 살살했어요. 침도 정말 굽소 피해가면서 이렇게 났는데요. 예, 그래서 정말 자극적이지 않게, 예민하지 않게 잘 그냥 여기까지 순하게 왔습니다. 우리 또 주정 토크 시즌 1이거든요, 지금. 아, 조회수 잘 나오면. 시즌 10까지 나갈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그때마다 이제 기자 바꾸셔야죠, 인터뷰어를. 정윤아가 계속 하면 또 안 되니까. 또 예쁜 또 다른 분도 모셔와야 되니까요. 네. 오늘 또 어떻게, 기자님 어떻게 처음으로 이렇게 인터뷰 당해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아니, 뭐, 사실은 그 기자라는 게 질문을 하려면 자기 또 많이 질문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니까. 네. 특히, 뭐 어렵진 않아, 솔직히. 네. 뭐, 그, 척척 얘기할 수 있는 주제고, 기자라는 또 자기 질문. 오늘 어떻게 기자님으로서 이 종윤아 기자가 인터뷰할 때 준비한 그, 물음은 좀 마음에 드셨나요? 그 강철부대 보면 그런 게 요즘 애들 많이 약해. 이게 요즘 그 강철부대 지금 유행한데 질문이 많이 약해. 아, 그래요? 좀 더 자극적으로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좀 더 자극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너무 또 갑자기 당해보는 입장에서 싱글벙글해지네. 역시 내가 정말 당해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앞으로 잘 당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또 우리 주성아 TV에 나와서 제가 좀 방정을 떨고 가는 건 아닌가. 아니 옆에 보조해주니까 혼자서 전 세계 말하기보다 훨씬 편한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개조돼야 될 부분들 좀 고쳤으면 하는 부분들 댓글로 많이 좀 남겨주십시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주정 토크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